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코로나 봉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화학과 철강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입니다. 케미칼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사명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이시죠? 제가 에너지를 빼먹었습니다. 자, 먼저 강혜경 고문님. 자, 중국 봉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쇄가 해제될 것 같은데 계속 될 듯 말 듯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추이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원화 체계로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일부 고위험 지역은 일부 봉쇄를 하면서 완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그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이 관리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추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사망자 추이에서 그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미국이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게 중국의 사망자 추이입니다. 미국을 먼저 보게 되면은 피크가 좀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 4,500명 이 피크 찍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은 이제 피크는 낮아지면서 백신이 개발됐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은 약 600명 내외에서 사망자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사망자죠. 그런데 하단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것도 제가 좀 굵게 표시한 게 지금 하단에 있는 약간 노란빛을 띠는 게 이제 중국인데요.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2020년도에 중국은 약 1,4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봉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봉쇄가 이어진 건데 그러면서 사망자는 낮아졌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 배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망자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었을 때 최근 사망자 나온 거는 두 명입니다. 나이를 보게 되면 91세 여성, 그다음에 88세 남성 사망자 두 명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명과 미국의 지금 600명 내외 나오는 이 사망자 수를 인구 대비로 해서 한번 비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내 사망자에 대한 추이도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인구 대비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망자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중국에서 이 사망자의 96%는 60세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고위험 지역은 일부 봉쇄해서 완화로 갈 것이고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좀 관리하면서 중국은 완화로 간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전 세계 이제 백신 접종 그 누계 추이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이제 백신이 그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좀 정체되어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가족, 지인들을 봤었을 때 기저질환자 아니면 고령층에서는 부스터샷 많이 맞으시죠. 그런데 좀 많이 이제 부스터샷을 좀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전 세계에서 누계로 봤었을 때도 그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도 좀 부스터샷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이 사망자와 확진자 추이를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망자 추이에서 보게 되면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사망자는 급격하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겨울 시즌에는 이제 2021년, 22년에서 초에 겨울에 좀 이렇게 피크를 좀 이렇게 찍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겨울철에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으나 이게 예전처럼 그런 피크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 추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금 보고를 안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지금 보고된 것보다는 더 많을 수는 있으나 지금 이렇게 사망자 추이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보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하는 게 전 세계 이제 트렌드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사망자 두 명으로 나온 걸로 지금 이렇게 중국이 다시 이렇게 코로나로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망자를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20가지 이 봉쇄 완화에 대한 거를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제 완화 대책을 내놨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격리 기간은 단축하고 검사는 줄이면서 완화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결론적으로 준비된 게 그럼 뭐가 있느냐.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이 있고요. mRNA 백신 인도네시아에서 승인받은 자체 개발한 약이 있고요. 파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위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흡입형 백신 이런 것들이 중국 상하이부터 다른 지역으로 10개 이상 지역으로 지금 도시로 이 확산되면서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 다시 정리해보자면 중국은 이렇게 봉쇄 완화를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완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봉쇄가 이제 완화 쪽으로 가는데 그럼 전 세계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바이오 시장 30조 달러 그 4경원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의학 쪽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케미칼, 기후 이런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농업, 우리가 식품 이런 종자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학 쪽은 알츠하이머, 치매, 항암, 그리고 당뇨, 비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이런 감염이 글로벌에서는 있어서는 이런 트렌드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인공장기 여러 가지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이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케미칼 부분은 그동안 이제 석유를 대체하는 해서 이제 이런 소재 개발되는 쪽 그다음에 이런 우리 탄소 저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두 번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농업 인공종자, 그다음에 스마트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녹아들 수 있는 게 이 농업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이 바이오 이 30조 달러 되는 미국이 바라보는 이 시장을 국내 기업으로 보게 되면 세 개의 기업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에 항암제에 대한 기업 아베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기존에 당뇨 치료제가 있고요. 여기에 계속 이 바이오와 관련한 산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도 농협, 에그리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10년 전에 벌써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의 사례를 보면 IR 자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음극재 그리고 리튬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1억을 투자했다면 10년 뒤에 20배, 20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투자를 한 좋은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로 해서 출발은 했지만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이쪽을 강화하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 같이 이 세 개의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산업 바이오 육성의 쪽으로 해서 투자 전략의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중국은 봉쇄 완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정책을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은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바이오 시장이 30조 달러 규모인데 관련해서 지금 세 개 종목들,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선 대표님. 예, 그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SK이노베이션 그림을 한번 보실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 저는 뭐 콕 집어 산다기보다는 세 개 기업을 전체를 포트를 구성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2001년도 1월 달 주가가 이제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1년도 때 보면은 8%였거든요. 2020년도에 2.2%, 코로나 있었죠. 델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봉쇄가 해제되면서 8%로 올라가면서 이런 화학이라든지 철강 주식들이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보면은 뭐 6조 원대의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한, 그 전에 보면은 한 1.5조 원이었거든요. 1.5조 원에서 한 2조 정도 됐는데, 그게 6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이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익 트렌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올해 들으면서 이제 오미크론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봉쇄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경제성장률 GDP가 3%인데, 3에서 3.3%로 봐요. 보는데, 2.2%, 3%, 1년은 감내할 수 있다고 봐요. 중국 정부가. 근데 이제 내년까지도 이렇게 봉쇄로 갈 수는 없다고 보이지거든요. 한 1년은 감내했는데, 1년 뒤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해제로 많이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앞에와 연결해서 보면은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그때 시진핑 주석과 내년부터 될 차기 상임위원과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60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96%가 나온다. 그리고 80세 이상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71%가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다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런 고령층에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는 면역이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역 체계도 많이 이원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은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거의 0.0%에서 지금 거의 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쫙 올라왔는데, 중국은 보면 중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준금리 LPR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3.65%로 계속해서 낮은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계에서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추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인데, 저는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2021년도를 주목해야 된다.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익도 주목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더 힘이 세어 보여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8년, 9년 이때 보면은 거의 4조 원대지 않습니까? 거의 뭐 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6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강이 왜 이렇게 실적 자체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냐면은 중국에서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 과잉을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2021년도 실적을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이 어느 부분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돌아선다.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돌았으면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실적 육박하나 능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자회사 61%를 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리튬, 염화, 광산, 이런 거, 니켈, 광산 이런 거까지 감안하면 지금 이제 벌어들이는 캐시도 많아질 뿐더러 공급 과잉 해소됐으니까 중국이 해제된다. 그리고 성장성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주가도 2021년 수준을 넘어설지 않을까. 저는 원래 보면 2008년, 9년? 그 수준과 육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은 그 엑스모빌, 쉐브론이라든지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 약간 전통적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업들이 워렌 버핏이 보면. 그런데 공급이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 쉐브론 같은 경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20조 하던 기업이 지금 35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그렇고.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은 중국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보면은 석유 개발도 하고 정유도 있고
그다음 윤활기유가 있고 화학이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화학개발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열렸을 때 SK이노베이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장에 있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지금 77기가와트 아워인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 기준으로 보면 한 40% 되거든요. 뭐 가동률은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는 그런 추이를 본다면은 뭐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예. 네, LG 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세 종목 이렇게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